금빛의 열정 모두가 완화해 Together as one Taste the feeling 함께하고 싶어 너의 No you can't stop 짜릿하게 느껴봐 우리가 함께한 뭐야? 대박이다 레드 코카콜라 Journey 너의 꿈을 이뤄준다 냉장고에 있다고? 힌트가? 힌트가 콜라라고요? 힌트가 코카콜라면은 이거를 촬영을 했던 뭐 코카콜라 광고 모델이라든지 첫 해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 첫 주인공은 어 좀 힘을 줬겠지 아 뭐야 정진훈이 누나 정진훈이 누나 정진훈이 누나 봤어? 야 나 대박인데 이거 뭐야? 코카콜라 전이차 대박이지 오, 너무 예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야 어! 코카콜라 그러면 너의 꿈을 이뤄준다 예 Journey Couple Project Let's get it 아우 너무 좋아 어우 시원해 아우 아 너무 좋다 기가 막히지? 네 엄청 넓네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 타봐 좋대잖아 한 3회째 나왔으면 누나 운전 나 시키는 거지 당연하지 이렇게 막 수다 떨고 Let's get it Go 아니 오. 오늘 게스트 힌트가 네. 코카콜라인 거야 힌트가 코카콜라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아니 코카콜라랑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이길래 코카콜라랑 인연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누나? 뭔데 뭔데? 제가 트위터 답장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3대 트윗 뭐 서치만 해가지고 뭐 코카콜라 누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트위터 관리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남자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러브라인 타고 막 이런 거 서막이네 네 그래서 막 그거를 한 며칠 동안을 하고 사람들 너무 좋아해주고 이러다가 언제 한번 같이 재밌는 일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마침 진짜 공연을 하나 기획 공연을 할게 있어가지고 그 기획 공연에 이제 음료를 담당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연하고 인연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끈끈하네 네 너무 끈끈해요 그리고 몰랐는데 코카콜라의 그 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잘 노는 거예요 클럽에서 공연하는데 기차 탄 사람 처음 봤어요 기차를 이 기차를 만들어 그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코카콜라 대단하더라 어쩔 수 없었네 네 아 역시 코카콜라지 너 많이 먹지? 많이 먹어요 제가 맨날 그 제로만 먹었거든요 제로 콜라 야 역시 제로가 맛있지 그러고 먹고 있었는데 야 오리지널 먹으니까 오리지널 맛있네 맛있지 카풀이잖아 그쵸 카풀 인생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가는 여행의 길이잖아 그쵸 사실은 매일매일 막 더디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내 꿈을 향해 그쵸 나가는 거고 그 꿈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꿈인 얘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왜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못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렇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되게 많이 친해지잖아 네, 맞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꿈 얘기도 하고 사실 진훈이는 꿈 얘기 되게 많지 꿈이 많죠 아직도 못 이룬 꿈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 사실 네. 이제 막 시작이니까 저도 그때 막 맨날 기타 진짜 처음 쳐가지고 막 기타 어설픈데 나 맨날 뭐 기타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시켜보고 네 시켰는데 막 1절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곡 다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적잖이 당황하고 그랬잖아 항상 당황을 만들어 이 저니카의 첫 번째 주인공이 정진훈이고 그리고 또 진훈이가 어떤 꿈을 꿔왔는지는 나는 살짝은 알거든 그쵸 봐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걷는 거잖아 네 코카콜라랑도 저랑 되게 친한 친구고 그렇지 또 누나가 이렇게 MC를 보고 있고 카풀도 해주고 이러니까 와 여기 나오고 싶어 드라이브지 뭐 네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요 맨날 건너는 날인데 되게 이상하게 오늘 되게 묘하다 묘하지? 네 정진훈의 소원은 거의 이런 거 아니니? 제 소원은 그냥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하고 막 되게 성취감 때문에 일하는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 말고 그치 그치 성취감을 위해서 막 일하고 그 성취감을 한 번씩 느낄 때 그 희열이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너무 좋고 어쨌든 누나 오늘 좀 재밌게 놀고 드라이브 가 네, 드라이브하고 집에만 데려다 줘요 잘 제가 잘 데려다 줄게 네, 우리 집 어딘지 알잖아요 누나 옛날에 제가 펩시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 네 그래 펩시 광고를 찍었어가지고 정진훈은 펩시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정진우는 코카콜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펩시 마시고 있고 약간 이런 사진들 올리고 야, 그게 뭐야? 아, 그게 그냥, 뭐야? 아, 그냥 막말이에요 누나 막말하는 거지? 그냥 막 아무 말 하는 거 아무 말 제가 그 첫 단추를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아 너무 좋다 첫 단추는 정진훈이지 아니 그러면 게릴라 공연을 하는 거 어때? 게릴라 공연이요? 어. 게릴라 공연 괜찮죠 누나 하자 그냥 올려 올려 일단 저기 홍보부 우리 누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같아 해도 되냐? 준비기까지 돼야 되니까 아 콜라 차장님? 예예 예. 콜라 차장 언니한테 일단은 콜라 차장님? 어 콜라 차장님 아 물어보자 물어보자 차장님한테 물어봐 콜라 차장님? 아 우리 콜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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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그 한강에서 네 우리 그 트친들하고 네 번개하려고 그러는데 누나랑 게릴라 콘서트 때 게릴라 콘서트, 콘서트 누나. 정진은 뭐 너무 천천데? 누나 생각 MC를 역시 잘 뒀네요 누나 어때? 네. 네. 아, 개콘 어때 개콘 게릴라 콘서트 와 근데 언제? 한 4시 반쯤? 한 4시 5시? 네 5시? 아, 코카콜라 이런 식이야. 그때 기차 사장님이야, 그래, 기차 사장님. 기차 탈 때부터 알아봤어. 아, 나 알겠어요. 나 그럼 우리 뚝섬 유원지에서 해요, 뚝섬 유원지. 오케이. 아, 뚝섬으로 가, 뚝섬으로? 아, 알겠습니다. 나도 준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세요. 빨리 올려, 빨리. 이런 거 후회하기 전에 빨리 올려야 돼. 4시 반. 어. 근데 4시 반, 아, 너무 이른가? 아니야. 퇴근 시간도. 기타 있니, 기타? 기타 없어. 기타 없어? 기타를 가져갈까? 작업실에서? 기타 딱 하나만 딱 메고 좋아요 누나 콘서트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네. 펼쳐지는 벌써 대박 번개가 버렸어 올렸어? 올렸어요 치켓! 렛츠 겟! 전이 가보고 뭐래? 귀엽다고 차도 진훈이도 신영님도 너무 귀엽다고 아 누나 귀엽다고 누나 얘기가 맞네 전이카를 보고 귀엽다는 건 반응이 되게 기분 좋다 근데 너는 왜 바로 뚝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곳이 뚝섬이었어요 전인차를 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겨라 뚝심을 갖고 네. 뚝섬으로 가자 아 좋다 풀이가 좋은데 누나 아, 괜찮아 네. 누나 잘 지내 너도 이상해 근데 누나 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뭐 예능을 너무 많이 해서 못나 보여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못나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예능을 많이 해서? 좀 이미지도 너무 웃기고 막 연기도 해야 되고 멋있는 밴드도 해야 되는데 점점 너무 재밌는 이미지가 하고 싶은 게 많지 네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괴리감이 생겨요 그렇지 네 예능은 사실 희극이나 터전이야 호감과 비호감의 사이를 알 거야 이제 네 너는 너무 열심히 해 청년 이미지가 너무 강해 그쵸 청년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 아 이게 못나 보이는 거 없어 나 정진은 이상하다는 얘기는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아 진짜요? 응 그래서 나는 되게 더 기분이 좋은 게 옛날에 누나 되게 건방지게 너네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나? 어떤 거요? 너네가 더 오래 갈 거야 아 여의도 나 너무 기억나 되게 허세 여의도 아... MBC 그 화장실 청소기 아, 앞에서 아 미치겠다 아 지금 다 롱롱하잖아 아 그쵸 다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난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아 너무 허세야 내가 뭐라고 아 미치겠다 지금 우리는 차를 돌려서 정진은 게릴라 콘서트 목표 때문에 정진은의 작업실에 다시 아, 가가지고 기타 가지러 가는구나 기타 가지고 가는 거지 뭐 첫 회부터 이렇게 아니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아니 어때요 누나 우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이 커플인데 뭐 네 그럼요 됐다가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 커플인데 일단 태워 얻고 데려다만 준다면 그래.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이게 코카콜라랑 우리랑 맞는 게 그거야 어디로 튈지 몰라 상큼해 짜릿해 아 좋아 짜릿하네 콕하면 콕 쏘잖아 잠깐만 수롱이 형 오라 그럴까? 수롱이? 응 나 수롱이 네. 얼마 전에 봤거든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아 진짜로요? 응. 형 어디에요? 수롱아 누구세요? 누나야 신영이 누나 아 누나 어 아 뭐 방송하고 있어요? 어 방송하고 그 코카콜라 어 맞아 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너무 안 좋으셨는데 너 아 맞다 나 SNS를 안 하잖아 나 방금 들고 똑같먹었네 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니. 우리 지금 그 가서 그냥 버스킹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기타 가지러 가고 있는데 지금 질렀어 게릴라 네, 콘서트 게릴라 콘서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 형 혹시 안 바쁘면 같이 놀자고
하려고 그랬죠. 아, 네. 나는 지금 회사 상무팀이랑 미팅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3시부터 있어. 지금 1분하고 다 왔어. 진짜요? 수롱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와줘. 우리 또 저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왜 이리로 가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나 진짜 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는 건데. 카풀이고 첫 게스트 우리 첫 번째 주인공이 네.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꿈을 이루겠다. 이루는 거 우리 함께하는 여정을 같이 가자라는 게 우리 그럼요. 또 전익한데. 그럼요. 드라이브 할 때 노래를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게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날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대여 그대여 길이 돼주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힘이 돼주고 가리워진 나의 길. 아, 야, 진호나!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 홍진호나! 나 지금 심취했어. 왜 우리가 들으면은 아무리 내가 부르고 있어도 맞아. 그 원곡이 막 상상이 막 되잖아요. 여기지? 예. 기타가 들어가자. 네. 잠 또 차에서 내려야 되니까. 야, 우리 첫 때부터 너무 제작진 멘붕 만드는 거 아니니? 일단 죄송합니다. 꼴이 빠질 수 없어. 아, 떨린다, 나. 아이린! 고, 고! 코코리의 친구, 정재훈 씨입니다. 너의 눈은 바람과 단물로 나를 덮고, 후회 없이 사랑해.